코로나와 또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어떤 치료와 백신과 방역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런 소위 비대면 그 상황이 막 쭉 전개가 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. 그 부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차를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,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을 받을 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또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돼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 그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